네. 썬데이 탐 2부 시작합니다. 짜잔. 네. 자, 플라마 FX 152죠. 오. 네, 지금 저희가 캐비넷에 연결을 해놨고요. 여기에 있는 캐비넷은 꺼놨어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옮기면 공연장 분위기? 그렇죠. 지금 따로 페달 버튼 연결해두지 네. 않고 지금 네. 얘만 그냥 다이렉트로 캐비넷으로 네. 연결을 리턴으로 네. 시켜놨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캐비넷을 돌리고 이제 저장하지 않으면요 캐비넷이 이제 계속 켜지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연용으로 네. 리턴으로 꽂을 시에 나오는 그 프리셋은 따로 우리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캐비넷을 아웃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캐비넷을 이 사운드에서 캐비넷을 온을 시키면요 이런 사운드가 나거든요. 아 이게 많이 많이 화장을 많이 한 사운드가 네네네. 되는 거예요. 네,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켜져 있으니까 해서 네. 끄면요. 네, 마샬 그 네, 맞아요. 네, 마샬 고유의 캐비넷 사운드가 좋다.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캐비넷 쓰려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금 7A 아, 캐비넷 다시 끄고요. 네. 이거 저장을 저희가 안 해놔 가지고. 네. 네. 7A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뱅크에서 이제 컨트롤을 얘네 둘을 사용할 순 없고요. 이 불이 켜져 있는 이 컨트롤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껐다 껐다 하는 그 컨트롤 노브를 얘가 예. 지금 다 얘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 이 버튼을 불이 켜져 있는 예. 그 상태에선 이 버튼을 컨트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레이랑 네, EQ랑 네, 이렇게 그렇고 오 좋다. 컨트롤을 지정하는 방법은 앞서 1부에서 말씀을 예. 드렸고요. 네. 그럼 저희 한번 프리셋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우선 프리셋을 만들려면 좀 MT로 갈게요. MT 59A. 59A로 간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켜져 있네요. 네, 여기에서 지금 앰프 먼저 조정을 네. 해놓을까요? 온 해놓고 뭐가 이렇게 많아. 네, UK 콤보 브리티쉬 프레드만 시트러스가 오렌지 앰프겠죠? 네네네 커스텀 100 있고 6 클래시 5153 5153이 5150이겠죠? 그러게. 이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이름을. 이름이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 이제. 네. 파워. 좋다. 파워 DSA. 자, 파워 DSA로 갈게요. 좋다. 여기에서. 트래블. 한 이 정도. 해놓고, 그리고. 네. 뭐, 딴 건 상관없고. 돌렸고. 여기에서 오버드라이브로 하나 더 걸어볼까요? 네. 자. 좋다 이거. 네. 볼륨만 살짝. 그리고 리버브를 하나 걸어볼게요. 리버브스트 그냥 스프링 말고 룸 홀. 네. 아, 좀 짧네요. 홀? 홀. 좋다. 네네. 이 정도로 해놓고 네, 네. 리버브랑 딜레이를 컨트롤로 끄죠 네, 뭐 이따가. 그렇죠. 네. 네. 자 딜레이를 테이프. 이거 너무 테이프네. 디지털 딜레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딜레이. 네. 이게 깨끗하고 좋네. 오케이. 하고 이제 모듈레이션 EQ? EQ도 넣고. 여기에서 다 해보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리버브랑 딜레이랑 EQ를 끄는 걸로 해볼게요. 그럼 얘를 들어가서 네. 컨트롤로 가서 리버브랑 딜레이랑 리버브랑 EQ를 네. 한꺼번에 일로 끌게요. 이렇게. 우와. 네. 뭐 이렇게 해. 이걸로 이제 하다가 솔로 할 때 끄면 그러니까 솔로 할 때 EQ를
위로 살짝 부스팅 시키고 그리고 그냥 백킹할 때 이렇게 다 끄면 해. 네. 그럼 이걸로 컨트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좋다. 한꺼번에 얘네 다 밟으려면은 아,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컨트롤 노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뭐 공연 때 사용하는 예시를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그렇죠.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봤는데 사운드 되게 좋죠. 저, 좋네요. 엄청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뿡 누르면요 튜너예요. 오, 이 공연장에서 튜닝이 잘 못 하고 있었군요, 제가. 네. 어쨌든 튜닝을 그, 안 하고 있었군요. 분지 같더라. 네. 예, 어쨌든 뭐 튜닝 하시면 되고요. 네. 캘리브레이션 440부터 이거 딱 예, 있어요. 움직이면 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건 그냥 여담인데 얼마 전에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는 442예요. 캘리브레이션.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442라서 이제 제가 442로 맞췄어요. 제가 바이올린하고 다 현이니까 440을 맞춘 다음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제 지휘자님한테 아니 그 단원들한테 442로 맞춰 놓고 튜닝 하면 되죠 했더니 뭔 소리인지 아니,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442로 해서 440으로 했어요 했더니 440이요 이러는 거죠. 아니, 왜 오케스트라인데 왜 440으로 해요? 440은 그냥 평범한 평범한 락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평범한 현대 노래. 음악 예, 이런 예. 건데 이랬더니 락킹한 기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맞춰줬다는 거야. 아. 그래서 지휘자님이 그렇게 시켰대. 아. 그래서 무슨 굉장히 깨어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네. 그러면 락 사운드에 오케스트라가 440이면 441이나 442로 맞추면 딱 부각되고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못 맞추고 왜냐면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냥 442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 이래도 되나 싶은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배려 오케스트라의 대단한 배려 오케스트라. 그냥 퓨전 오케스트라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 락킹하게 저한테 맞춰두더라고요. 아주 팬텀 오브 오페라 이런 거 있어요. 빰빠바바바밤 이런 거 예, 예 기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누르면 루프로 들어가게 돼요. 아하. 네, 이렇게 루프로 들어가서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A는 또 레코딩. 네. 자, 해볼까요? 1, 2, 3. 아, 이거는 드럼 머신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드럼이. 좋다. 자 가볼게요 더비 이거는 이제 스탑. 그러니까 스탑하고 클리어가 B에 되어 있고 레코딩 더비 이제 A로 되어 있으니까 플레이를 했다가 더브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박자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얘는 이제 더브하고 레코딩 그냥 무조건 레코딩은 A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냥 밟을 때마다 더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드럼도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드럼으로 들어가면 종류별로 골라서 이제 리듬에 따라서 네, 리듬 막, 스타일 예, 뭐 다 있고 네, 이런 거 다 바꾸시면 네. 됩니다. 뿅뿅뿅뿅 오 메트로놈도 있고요. 네, 리듬도 여기 팝 블루스 뭐 오. 펑크 뭐 이렇게 다 네, 있죠. 템포도 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도깨비방망이다. 도깨비방망이. 간단하게 조작하시면서 루프도 뭐 마음대로 뭐 루프 스테이션 뭐 따로 사고 네, 루프 스테이션 뭐 19만 원 따로 사고 뭐 루프 스테이션 두 개 사면은 이거 하는 이거 루프 스테이션 두 개 사면 이거 사죠. 그러니까 이게 야 디지털 킬더 아날로그 스탄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가격대가요? 38만 9천 원이에요. 38만 9천 원. 네. 아 39만 8천 원. 39만 8천 원. 얘가 네. 원래 FX 200이 49만 8천 원. 49만 8천 원이었고 얘는 10만 원 더 다운된 가격 39만 8천 원. 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조그맣고 이쁘고 싸고 네. 네. 기능 다 있고. 네. 야, 이거 200은 뭐 먹고 사냐? 야. 네, 그래도 200은 풋스위치가 하나가 더 있어서 컨트롤 노브가 아, 하나가 맞다.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이 노브 값이 예, 네, 10만 원이네. 그렇죠. 아. 노브 값이 10만 원입니다. 야, 네. 이거. 하지만 편리성이나 뭐 가성비로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얘가 이겼지 않나? 얘가 이겼을 거예요. 어, 이겼죠. 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아,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덜덜덜 할 만한 예. 네, 그런 멀티 이펙터인 것 같아요. 플레마가 내놓은 야심작이라고 야심작이야. 간판을 걸었는데 FX 150. 네. 네. 이거는 뭐 말 다 했죠. 예. 한 줄 평 주시죠. 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킬 더 아날로그 스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킬 더 아날로그 스타. 네,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FX200하고 좀 뭐 다른 거로 비교를 해봤자 얘네가 워낙 뛰어나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200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평만한 아우가 있다. 야, 이 이거 야. 역대급 한줄평인데요? 네. 네,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아우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현실 세계. 그 어떤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동생분이 네. 더 낫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 제가 지금 동생 집에서 내가 아 그렇죠. 저는 동생 없으면 못 살아요. 동생을 사랑한다. 예,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줄평에 반영이 됐던 것 점수 주시죠. 네, 아우 되게 슬픈 얘기로 넘어갔네요. 자, 몇 대 몇? 9.5. 9.0. 네, 아, 오, 0.5 좀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똑같은 점수를 줬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9.5가 최고 점수 아닐까요? 그렇죠. 멀티팩터에서는 멀티팩터에서 네. 저는 FX200보다 네. 이게 더 접근성이 쉬워요. 작고 네. 가볍고. 싸고. 네. 그리고 저기, 이동성도 되게 편하고. 에, 그럼요. 네. 에펙스 백이 은근히 그 기타 백에 안 들어간다니까. 200. 아. 은근히 안 들어가. 아, 그래요. 이렇게 튀어나와. 맞아요. 거의 모서리가 아, 그렇죠. 그지 만 그 여백에 네, 그게 있어요. 네, 은근히 안 들어가. 맞아요. 색깔은 그 핑크색도 있어서 이쁜데. 네. 그 또 200 색깔은 또 안 했네. 150에다. 그렇죠. 핑크색 있었으면 그거 망해 그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FX 200만의 자존심이야. 예, 그 핑크는. 아, 그래요. 핑크는 아우한테 양보할 수 아, 없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그 결말을 놔두고 저희 오늘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FX 150과 함께 봤고요. 좋은 퀄리티와 그리고 가성비 높은 네, 그리고 점수로 여러분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멀티 이펙터였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이펙터 그리고 멋진 페달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